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.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제 10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. 자,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좀 상반됩니다.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도 더 갈 수 있을 것이다. 자, 이제 NFT 플랫폼의 선점 효과, NF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다라고 하면서 한 분은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자, 그런 테마는 좋지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그려진다라는 의견 이러면서 오늘은 좀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상반된 의견인데 과연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.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어제 시장이 일단은 우리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어제 좀 만회하는 시장이었습니다. 다 돌려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. 어떤 이유였을까요? 우리 나현진 대표님께. 아, 예.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을 네. 보였는데 그 전날 그 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. 그쵸? 최근 하락장이 계속돼 오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좀 좋은 재료나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그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만 단기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그렇죠. 좀 많았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 전날 그 홍남기 부총리의 국정감사 발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. 다만 NFT에 대한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어서 가상자산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. 네네. 이 발언이 중요했던 게 그 예전에 부동산 정책에서도 여러 차례 그랬지만 어떤 규제나 뭐가 나올 때마다 그걸 피해가는 또 다른 그 자금의 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거든요. 그 뭐 만약에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주식시장을 눌렀을 때 그 자금들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시장으로 옮겨갔던 그 경험을 볼 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프레스를 계속 그 하는 기조를 보인다면 오히려 그 새로운 시장인 NFT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어제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NFT라는 게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이제 줄여서 그 나온 말인데 그쵸. 이제 그 세상에 하나뿐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런 디지털 자산을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선점을 하고 있고요. 업비트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이제 거래 플랫폼의 선점은 그 하나로만도 굉장히 그렇죠.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빗썸이 업비트보다도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빗썸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3대 거래소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플랫폼 선점 효과가 굉장히 시장을 선점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삼성이나 카카오를 포함해서 NFT 플랫폼에 진출하는 이 대기업의 이제 그 투자 공시도 시장 규모를 성장시키는데 좀 기대를 모을 수 있고요. 올해 NFT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뭐 그걸 위해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는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설립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표 선임을 하면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 아직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뭐 그 보장은 답보된 게 없지만 신사업에 대한 플랫폼을 선점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해서 일단은 나현진 대표님은 이런 선점 효과, 이 플랫폼 NFT 거래 선점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먼저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테마를 충분히 받아서 지금 뭐 수익이 당장 나오진 않지만 이 테마를 받아서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히려 숫자를 보십니다. 네,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돈이 되느냐. 네. 회사 이름은 돈나무입니다. 그렇죠. 네, 또 다른 돈나무. 머니트리죠. 예, 네. 갤럭시아 머니트리다 보니까 돈이 될 만한 사업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데 앞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기업들 관심이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쉽게 보면은 효성그룹 계열입니다. 조원준 회장이 33% 갖고 있고
효성 ITX가 지분 갖고 있다 보니까 효성그룹 계열사라고 보면 효성그룹도 NFT 한다. 이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런 쪽에서 바로 전날은 삼성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 개발사 인수를 투자를 했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재부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. 게다가 이 NFT는 쉽게 말씀드리면 토큰입니다. 그러니까 즉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화폐로 이어지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 토큰이라는 경우는 여기다 이제 저작권이나 아니면은 소유권을 담보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쓰일 용도는 상당히 많죠. 근데 지금 쓰일 용도는 여러 가지 많다고는 딱 펼쳐놨는데 네.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수익을 이끌어내는 장을 만들 것이냐. 그런데 그에 따른 해답을 충분히 보여준 회사는 위메이드죠. 그리고 또 최근에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게임빌이나 네오위즈 홀딩스 이런 쪽은 게임 쪽이 이를 NFT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느 정도 어떤 유저들과의 거래나 또 그를 기반으로 수수료를 받는 수익 모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관심이 가고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된 모델을 보여준다는 쪽인데 아직 그쪽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방향을 보여줄 때까지는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갤럭시와 머니트리 일단은 뭐 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와 관련돼서 이슈는 충분하다. 시장의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과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NFT와 관련된 이 토큰과 관련된 사업을 보여주고 있는 위메이드나 게임빌 뭐 이런 쪽에 오히려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또 움직일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관심 종목에다가 체크를 해두시고 추이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